신금은 이제 우리가 쓰기는 쉽죠. 일단 신금. 근데 이게 그냥 그 각걸 문자하고 그 다음에 설문의 자에서 보는 그걸 기준으로 일단 가보면 이해가 좀 쉬워요. 그리고 이게 글자를 많이 만들어요. 이제 합성도 많이 만들지만 자모자가 많아서 합성 자모자에서 또 글자가 파생되는 게 많아요. 근데 단순한 뜻인지 아는데 이게 절대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신금은 일단은 주요 부분도 약간 해주겠지만 먼저 여기 각골 문자하고 저거부터 써줄게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풀어줄게. 이게 그냥 뜻으로만 얘기하면 이게 아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신? 금. 그건 이제 저기에서 명리학에서 나오는 금은 좀 이따가 하고 신금. 이게 이 펴다 이럴 때 원래 펴다. 펼신자. 펴다. 왜 그럴 이유가 있어요? 펴다. 의견을 제시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입구자 앞에 신음하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지금 각골 문자 전술로 보면 이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돼? 그림을 묶어서 여기 가서 그린 걸 보고 왔는데 여기 보고서 이거 그려줄게. 내가 잘 못. 이 각골 문자는 좀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S자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각골문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설문의자 비분 비슷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각골문자고 그 다음 설문의자는 또 다르게 나 이거 각골문자부터 해줄게. 요게요 이 모양이 무하고 비슷하게 나오면 번개가 다다닥 치는 모양인 거죠. 이게 그리고 이건 이제 이렇게 구름 속에 막 이렇게 구름에서 번개가 땅땅 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펴다는 의미가 이렇게 그냥 이제 물론 몸을 피는 것도 나와요. 설문에 있어서는. 근데 펴다는 것에서 유추해서 그래갖고 말을 자기의 말을 하다 어떤 의견을 제시하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나오는데 요게 지금 이 설문에 짜서 나오고 요건 지금 보이죠. 이제 뭔지. 땅 치는 거, 번개 같은 건 치는 거, 좀 이따가 또 다른 걸 보여주게 되는데. 자, 설문에 짜서 나오는 거 보면요. 설문에 짜는 그렇게 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지?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지금 설문에 짠 거야. 하나는 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도 나와요.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나오는데 이거는 옆에 있는 요거는 양손국자, 양손국자. 아니 요거는 한자에서는 양손국자 모양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건 사람이 사람의 몸체에 비슷하게 나오는데, 치는 것도 나오지만, 이거는 사람이 허리를 쭉 펴는 모양. 폈다가 또 오므리는 모양. 펴다가, 이거 두 가지 동작을 해. 폈다가, 고이는 모양. 요것도 유사한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냐면, 이게, 일단은, 위에서 번개 같은 게 타다닥 치다는 부분으로 펴다는 걸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표다는 의미 때문에 합성이 될 때, 합성이 될 때 많은 글자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표다는 의미는 이게 지금 12 지지에서 지지로 이제 이렇게 갇혀 오는 바람에 표다는 의미는 여기다가 사람 인자를 붙여줘요. 그냥 이렇게 이게 표다는 의미는 이거가 우리가 뭐 뭘 신장하다 그럴 때 뭐 이렇게 이 신자를 쓰고 그 다음에 하다도 말하다 이럴 때는 신음하다 그럴 때 이 구자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신자에서 이거 내가 맨날 얘기하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양복 입은 신사 얘기할 때 그럴 때 여기다 이게 실사자를 써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신자의 의미를 보는 거야 계속.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가로 치고 항상 내가 인수분해 식으로 해주는데요. 여기 지금 사람 인자 썼죠, 아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실사자 썼죠? 자, 그럼 요 신자 그렇고 또 신음하다가 신음은 뭐로 해요? 입으로 하죠. 그럴 때 입구자를 합니다. 신이라는 음은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얘도 지금 더 많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다 몇 개만 적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여러분들 이 명략 우리 저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거 내가 그때 한번 해줬어요. 앞에 할 때는 20자 그쵸?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번에 내가 볼시자 보이시자 설명할 때 했는데 다시 한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신자 이게 이 신의 신금이 펴다는 의미 그리고 번개치고 막 이런 모양에서 나오다는 일단 보이십자는 먼저 했죠. 그때 해석해줬죠. 뭐라고 내가 해석했어요? 기억나요? 하늘에서 땅으로 일월 성신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계시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이게 하늘이고 땅이고 이게 일월 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글자만 나온 제사의 관계예요. 다 제사의 관계. 거의 뭐 거의 99%는 이건 다 제사의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신 그럴 때 이 신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합성을 했을 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자는 알았잖아요. 보이다. 신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우리 지상으로 어떤 것은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계시를 하다 그랬어요. 이게 이 신자가 땅 치는 모양을 보인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 무형을 보여줘. 무형 거기서 이 보여주는 거는 이 신은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뭐 다른 우리가 얘기하는 신들은 상상이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신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글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이 신을 외워서 쓰는데 이제 알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그러잖아. 정신. 정신 그럴 때 이걸 왜 신을 쓰나? 귀신 그런데 왜 이 신체로 쓰냐? 귀신이 눈에 보이나요? 정신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무형을 얘기합니다. 이거.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건 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이 나타낸 뜻이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펴다는 의미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허리 이거 몸을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받치고 몸을 이렇게 흡혔다 폈다 하는 원래 이게 신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지금 보면 여기서 앞에가 여기가 미였었죠. 미 그죠? 그 다음에 신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그 명리학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 그거를 들어갈 때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 여기가 미가 뭐였었어요? 음이었죠, 음. 그 다음에 여기 오죠? 오에서 일음이 시작됐죠. 그리고 둘, 세 번째요. 삼, 삼이 되는데. 천지가 돼요. 이건 천, 위에는 하늘이 있고 밑에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비라 그러는데, 좀 이따가 주역에서 나오거든요. 막힐 빗자가, 아니, 부 막힐 비가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 신에 대해서 글자가 합성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략을 공부해서 한자 중에 중요한 한자들이 있어서 내가 알려드리는데, 일단 요거 합성자 중에서, 이 글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글자겠죠? 이거 뭐야? 전기할 때 전자. 그죠? 이게 요게 신자입니다. 이거 신자가 그래서 신자의 변형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펼신자니까 번개가 뭐야? 땅 때리듯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펼신자는 형태가 이 전자는 알겠죠? 이제 전기가 이 신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구름이 위에 있고 땅 때리는 모양. 그와 같이 전기가 번개 땅 쳐서 오듯이 쫙쫙 퍼지는 모양인데. 자, 요렇게 되는 거하고 신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잘 보세요. 이 한자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거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지지에서 오는 신이, 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글자가. 자, 이것이 이퀄이에요. 아까 전자에서 있다고 그랬죠? 또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이건 예자입니다, 예자. 이게 신이 여기다 이렇게 주면 예자가 돼요. 이게 신이 그냥 요것도 되고, 지금 여기서 요걸 지운 거. 요게 신자예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어려움이 이래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글자인데, 이것이 같은 글자인데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서체가 막 변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요걸 하나 넣어줘요. 이거는 원래 끌예자야. 끌예자는 어떻게 쓰냐면, 끌예자 이렇게 쓰면, 이획인데, 하나, 둘 이렇게 해줘요. 끌다, 이건 알아도 끌예자인데, 예. 예자입니다. 끌다. 끌예. 그래서 요것이 합성이 돼갖고, 여기서 획지림을 했어요. 한 글자를. 요렇게 획지림을 이렇게 써준 거야. 하나를 펼쳐줬어요. 끌다. 그리고 이 펼신자에다가 이 끌예자를 넣어갖고, 그래서 이게 끌예자가 돼요. 이게. 이거 한자에서 이게 나옵니다. 합성. 이거 알면은 글자 많이 합성되는 걸 알게,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근데 이걸 왜 해주냐면 내가, 우리 명리학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설기하다는 게, 설기하다. 들어봤어? 설기한다고? 근데 아직 많이 안 했으니, 지금 이거, 우리, 유튜브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설계의 의미를 아는데, 여기서 설계하다 그럴 때 이렇게 물수자를 넣어줘요. 물수자를. 그러니까 이 물을 끌다는 게 설계하다 뭐냐, 물이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물이 빠지다. 그와 같이 어떤 기운이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새다. 그래서 셀설자입니다. 셀설자. 원래 이 설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명리학에서 쓰는 설자는 이걸 써요. 설기당하다 이래요. 예. 그걸 꼭 이해하시고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설기 이렇게 쓰는데, 아, 이 설자가 끌 예자에다가 물수자를 썼구나. 물을 끌어들이면 물이 빠지는 거야. 그와 같이 물이 새다. 물이 새듯이 기가 빠지다. 네. 이제 우리가 생이라 그러죠? 상생할 때 생을 하게 되면
생을 받는 걸 주는 것, 주는 것이 만약에 나라 그러면 내가 식신이나 어디다 이게 뭘 주면 내가 기가 빠지게 돼 있죠. 그쪽에다가 그걸 설기한다 그러는데 이때 설자 이걸 써요. 근데 이 설자를 그냥 여기서 쓰지 마시고 이제 아 이 혈신자에서 때끌 예자가 와가지고 합성이 된 상태에서 이게 예자인데 끌 예자인데 예인선 들어갔죠. 배 같은 거 끌 때 예인선 그때 이 예자를 씁니다. 근데 여기다가 물 숫자를 써서 설자가 된다. 빠진 설자. 빠지는데 물이 빠지는데 그거 같이 물이 빠지듯이 물을 빼듯이 기운이 빠지다. 그게 설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되게 중요한 글자인데 일부러 갖고 왔어요. 오늘은 나 일부러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글자 있어. 되게 재밌는 글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글자입니다. 네. 이 임신자인데 몸신자. 이 몸신자의 중요한 게 이것 때문에 이거 할 수 없이 갖고 왔어, 오늘. 자, 보세요. 이 몸신자 모양이에요. 왜 신이라는 의미 왜 왔냐 이거 신이라는 의미. 이 몸신자는 이것은 사람인자의 플러스 혈신자의 합성자입니다. 이렇게 합성된 거예요. 이게 이 글자예요. 전설을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두 개가 합쳐져서 몸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자에 어떤 뜻이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일반 자전에는 안 나오는데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배 안에 배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배부른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태아가 이렇게 막 잉태되는 그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몸신자로 이렇게 배부른 여자 이렇게 배부른 모양이 나와요. 몸신자에서. 그 이거를 거꾸로 돌려 180도로 회전시키면 은나라 은자가 나오는데 이게 딱 춤추다 이런 춤추는 은자가 나오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서 아 이 신자에서 혈신자에서 이 몸신자가 왔고 그 다음에 설기라는 할 때 설기할 때 아까 그 예자에서 설자가 왔다 이렇게 또 다른 글자도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지니까 오늘 뭐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이 신자의 의미를 아 이게 그 각걸 문자와 설문에서 나오는 그 뜻만 갖고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명략에 쓰는 귀신 신자와 그 다음에 설기할 때 이 뺄 설자 빠질 설자 셀 설자 이것만 알아도 이제 명략 용어로 쓸 때 아 이거 뭔가로 알고 쓸 수 있는 거야.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오늘 신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글자로 그리고 이제 그 명략을 들어가기 전에 그 주역에서 나오는 지금 이제 보자고요. 이제 여기서 5, 2, 그 다음에 신, 이 유죠. 자, 이제 여기에요. 자, 각도를 이게 이제 이게 보면 저기부터 할까요? 시간부터 쉽게 시간부터 할까요? 여러분 이제 네. 한 대로 합시다. 이게 몇 시예요? 딱 보세요. 짝수. 짝수 12, 14, 16.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5시 반에서 17시 반. 됐죠? 그다음에 여기 몇 월이에요? 6, 7, 8월이죠. 됐죠? 네. 됐죠? 이런 건 이제 그냥 가볍게 가는 거예요. 방향은 서쪽이에요. 서쪽이니까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백색. 됐죠? 그것도 가볍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띠. 원숭이 띠. 자, 원숭이 띠. 이것도 내가 중요하니까 써야 돼.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지지하고 그 다음에 24절기를 내가 10분 만에 외우게 해준다고
장담을 한다고 그랬어, 분명히. 전 왜 그럴까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원숭이께요, 이거. 신은. 그래서 원숭이를 읽겠습니다. 읽겠어요? 원숭이. 원숭이 원자예요. 이건 부수자에서 동물 나타나는 개 종류. 짐승을 나타내는 견자고, 그 다음에 이건 오시길 원자예요. 잠옷자인데, 이렇게 합쳐서 이건 원숭이. 원숭이를 나타내. 원숭이 원자하고 또 몇,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이거를 주로 써요. 이것도 이제 글자, 이거 원래 이 원자 해석해줄 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건 이제 원숭이 원자까지 또 그 글자 해석했을 때 시간이 또 걸리니까. 아, 요게 옷길 원자다. 얘가 뭐로 되어 있어? 이거 흑도자로 되어 있나? 이렇게 흑도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입구에다가 이렇게 오디자에, 이게 원래 오디자에다가 플러스 삼갈전자라 그래갖고 오로지 전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글자가 합성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요 글자가 더해져서 이 글자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어려워지는데, 일단 원숭이 원자다. 됐죠? 원숭이. 자, 그럼 원숭이 됐고, 시간 됐고, 계절 됐고, 아, 계절이 안 됐구나. 이게 뭐냐. 미가 뭐였었죠? 입, 하지였어요? 예? 네? 자,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입, 우, 경춘, 천곡, 입, 소, 서, 대서. 소, 서, 대서 했죠? 그지? 망, 종, 천천히 가봐요, 천천히. 자, 이거를 이제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해준 거지. 외울 때. 이부, 경춘, 천공, 입. 소방, 하, 소, 대. 이래요. 소, 서, 대, 서. 입추하고, 입추나, 입추하고 처서가 나와요. 요게 가을이 왔고, 처서. 이제 더위가 물러난 때예요. 신에서. 미에서 제일 덥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뭐야? 이제 가을이 옵니다. 그래서 입추야, 입추. 입추와 처서. 고초자가 나오는데요. 처서 더위가 어떻게 돼요?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입추가 돼서 이제 더위가 가져갔어요.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아까 주역에서 이 삼양,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음이 세 개가 들어갑니다. 그죠? 오가 음이 하나가 들어왔죠? 오화가, 그죠? 그 다음 미가 두 개가 들어왔죠? 그니까 이건 삼이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돼요. 이 위에 있는 게 이걸, 이게 하늘이죠, 하늘. 천이 됩니다, 천. 양색에 있는 거. 그리고 요 밑에. 이거는 땅. 천지가 돼요. 천지. 위에가 하늘이고 밑에가 천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신이 원래 외롭다, 이러네요.
우리가 그 지지에서 신이 들어가면 신금은 외롭다 그래. 외로울 고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원래 이 외로울 고자가 들어가는데 이 외로울 고자의 의미를 알고서 볼까요? 외로울 고가 이게 들어가면 이 신을 가진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주로 좀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고독하다 그러는데 이 월지에 이 신이 들어가는 주로 일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외로움이 많습니다.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신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신금을 가지신 분들은 외로울 거라는 걸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나부터 갖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주역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천지 비라 그래요. 비. 아니불자에다가 입구자 이게 부비라 그러는데 이거 여기서는 비라 그런다. 비 부라고 안 하고 이게 원래 한자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할때 부라고 해야 돼. 아니라고 말할 부자예요 원래. 근데 부하고 음이 두 개에서 비라고 있어. 막힐 비. 그러니까 이건 비색이라 그래. 비색. 비색 그럼 막히다 이런 뜻이야. 한자의 아주 좀 중요한 어휘인데. 비색의 의미. 이게 막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천과 진은, 이게 양인데, 이것은, 양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발산의 의미예요. 그리고 땅의 의미는, 요거는 천의 의미와 땅, 요거는 밑으로 내려가는, 수렴하는 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이거하고 인에 가서 인목에서 인목은 반대예요, 반대. 인목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 이제 하나 둘 셋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인은 그래서 지가 위에가 있고 천이 밑에 들어가. 이건 지천태라 그러는데 클 태자를 써서 이거하고 이제 인신충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신이 외롭다는 의미예요. 외롭다. 여기부터 복잡해요. 아주 길어지니까 우리 그냥 명리학에서 얘기하면 신금이 들어오면 외로움으로 넘어간다. 원숭이의 부분도, 원숭이는 그냥 동물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외롭다는 걸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의 이 천과 지의 의미 때문에 잘 해석해서 오면은 신에 대한 부분이 해석이 됩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이게 그, 요 정도가 지금 한자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뜻이에요.